자好，老师好，晚上好，晚上好，晚上好。자오늘은그배운내용을좀정리할게요칠판좀보시고왜냐하면우리저책을보면내용이너무많아지금배운거그렇죠 네. 네정리하면서각자양심적으로좀뭐해테스트해테스네트해내가얘기하다가우리학생들이좀어색하게느껴질때있어요왜죠왜죠너화뭐뭐우치하다가너화이런내용이있었죠뭐뭐에대해서뭐뭐에대해서요네반장뭐뭐에대해서기회가있더라면더라면더라이게뭐지가설그렇다면예를면이쁘들면구나그치 if 제영어영어 if 죠그러면영어로는有钱的话아주중국어로말하면有钱的话돈이있으면나는세계일주할거야뭐뒤世界뭐뭐旅行뭐이런게나온단말이야그치그러면이건항상문장앞문장이나올때만아그치가사할때더화라는거는사실화라는것은원래중국사람들말할때는말이란말이야응说话단어기억해요자보충할거보충합니다说话说를배웠죠말하다응몇말이야반장说话화는말이야화는말이야그러면그렇다면에그러면말할때가사라는거예를들면내가중국사람이면나는한국어를더잘배우겠다뭐이렇게말할때그치그러면이어어제我是中国人的话내가중국사람이라면응我要学好汉语我要뭐学好韩语韩语学得更好뭐이렇게도표현한단말이야그래서더화더화할때는뭐뭐라면참헷갈리잖아그치네그러면이건어디나오냐면문장앞문장에나온단말이야우리가이게지금몇페이지있죠 27번반장봐요더화그러면더화더화더화그냥선생은말할때그냥간단하게해서앞에점을똑똑똑찍고그냥더화이렇게놓으니까보는사람은이게뭘까이렇게생각할수있잖아그치그래서헷갈리지마시고뭐뭐더화뭐뭐다뭐뭐라면예가설이야이걸다시한번강조하고싶습니다자어떤내용이요자우리반장은책을향적이뭐지교재어펼치다끝나요수업이더화웃지말고더화기억하세요그래자이걸보시고봐요나는시간이있으면어너희집에갈거야나는시간이있으면너희집에갈거야하면어떻게하지我有时间的话그렇지我有时间的话我有뭐뭐的话时间에내가시간이있으면我有时间的话뭐야我去你家그렇지좋았어요그러면요바로이요관건이거야뭐더화이거잖아그죠내가시간이있으면나는너희집에갈거야我去你家너희집배웠죠我去你家아시겠죠응네네바로이거더화에대해서좀더확실하게요내가대학생이라면나는예중국을혼자갈거야뭐이렇게我留学生的话我뭐지我是그치我是留学生的유학생이지아大学生그렇지我是大学生的话예나는대학생이라면그러면我是뭐뭐라면여기大学生的话예여기그치我是大学生的话说话가아니고뒤거리문장지울게이거는다른내용이니까我是大学生的话뭐야나혼자중국갈거야하면我只我只我只我一个人呢就그냥쉽게말해我一个人我一个人我一个人我是大学生的话하고我一个人혼자여기에一个人이런거메모해야돼요이거하나하나다내가알려줄수없잖아我一个人去中国되죠네예이래서뭘좀이해하라고하는가면더화를이해를하라는거예요이해되세요 네, 네이건우리가지금여러번지금강의를했는데항상여기좀문제가좀있더라고요자이렇게지웁니다자메모빨리빨리하시고이거압니다네아예안돼요좋았어요좋아요자그리고좀애매한표현이있어요한국어하고중국어하고뭐약간그번역에넣으면좀이상하게느끼실때도있거든요뭐어때요할때어떻게표현하는지예그렇죠좋았어요쉽게다배웠던내용이에요저뭐
뭐지? 좀 뭐야? 그렇지, 좀 뭐야? 대자에다가 아이 그 대자로 그냥 목이라고. 좀 뭐야? 좀 뭐냐? 이 뭐는 어느 뭐야? 什么的什么的 뭐지, 그렇지? 응. 그러면 좀 뭐냐 하면 또 비슷한 게 또 문인 게 있지. 왜 그래? 좀 뭐로? 그렇죠. 자 오늘 자 형 오늘 잘하네. 좀 뭐라? 바로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좀 뭐라? 뭐가 이 두 개 중에서 얘가 처음에는 일부러 말을 안 해서 가만 그렇게 해서 뒷쪽으로 쭉 나갔어. 두 개를 조만간 헷갈릴 때 있거든. 헷갈리죠. 저 뭐라 하면 너 기분이 어때? 화나 완전히 애들 보고 너 왜 그래? 아 그 저분 너 왜 그래? 할 수 있지. 애가 앉아서 뭐지 우거지상 하고 있다 그럴까? 뭐 이상하게 하고 있으면 지나가서 지나 친구가 너 왜 그래? 하면 뭘 써야 돼 두 개 중에서. 저 뭐라? 怎么了? 어? 怎么了? 또 요즘 중국 그 뭐죠? 병 때문에 뭐야? 이건 전문이야. 뭔 점이야? 요즘 무한이 어떠냐? 우한다 죠 무한? 우한 요즘 뭐 요즘 우한이 어떠냐 하면 지금 우한이 저 무한이 어떠냐 그 도시 이름이지 하면 현재 우한 점이야. 기분만 점으로구나. 아니지 기분만 점으로가 아니에요. 사실 헷갈리지? 예. 아 어떻게 이해할까? 자 보세요. 헷갈리죠? 만약 여기다가 내가 지금 말한다. 앉아서 아까 처음에 내가 예를 들었지. 기분이 나빠 우거지상하고 앉아있는 친구한테 보고 너 왜 그래? 좀 뭐라? 어, 니 좀 뭐라? 이거는 뭐야? 좀 뭐야? 상황을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된 상황이냐? 어떻게 되고 가냐? 이거야. 요즘 무한이 어떻게 됐죠? 요즘 무한 그 병, 그죠? 나는 그 뭐죠? 그 한국말 그 뭐라고 하지? 요즘 그 옛날에 사스라고 지금 사스는 아니지. 옛날에 사스 할 때는 뭐 가면 그러면 요즘 무한이 어때 하면 현재 우한 점이야. 그리고 이거 점으로 해요? 아니요. 뭐 그래 지금 그러면 어떻게 야 무한이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걸 넣으면 현재 우한 점으로 하면 아 지금 무한이 왜 그래? 이거야. 그것도 말이 되는데. 말은 되지만 뜻은 똑같아. 달라요. 다르지. 뭐가 좀이야? 예를 들면 얘가 책을 한 권 주고 너 책을 다 봤어? 다 봤어. 이 책이 어때? 응? 좀 뭐야? 그때 좀이야. 저번 수 좀이야. 배웠어 안 배웠어? 저번 수 배웠네. 저번 그렇지 배웠잖아. 이거 예문이지. 그 몇 번 다 나왔어요. 저번 수 좀이야. 맞죠? 이럴 때 뭐야? 점이야이지. 점몰라는 아니지. 그치? 응. 근데 예를 들면 팔을 다쳤어. 응? 친구가 봤어. 기부상 거 봤어. 야, 점몰라 하지? 점이야다고 해? 어때? 다시 내가 상황 설명해 줄게. 기부사에서 친구가 괜히 그 팔을 어떻게 다치지 나 몰라. 못 봤어. 친구가 기부사하고 갑자기 나타났어. 네가 뭐라 물어봐요. 그 애한테. 니 점몰라. 니 점몰라. 그냥 팔 왜 그래? 이거 왜 그래? 모르는 거 의문이야 이거는 그치? 怎么样呢? 역시 의문인데 상황을 물어봐요. 어떻게 된 거냐? 그 비슷하게 느껴지지. 어? 怎么样? 그리고 예를 들면 뭐가 怎么样? 의사 선생님이 약을 줬어. 일주일 동안 처방을 줬어. 일주일치 약을 처방냈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선생님 만났어. 의사 선생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할 것 같아? 중국어로. 너 일주일 동안 너가 그렇지. 너 지금 내가 너한테 약을 처방 일주일 줬는데 그 약을 먹으니까 지금 어떠냐? 怎么样? 니 怎么样? 이렇지. 그렇지? 니 신체 怎么样? 니 몸이 건강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응? 그런데 만약 怎么了으면 어떻게? 너 왜 그래? 이건 아예 모르는 상황이야. 얘들 이 두 개가 헷갈려 초보자한테는. 이건 점모양은 상황을 알고 있는 거네. 그렇지. 아니 상황 물어보는 거고 이거는 아예 모르는 거잖아. 저 몰라 왜 그래? 응? 저 몰라? 적어야겠다. 왜 그래? 메모해요? 판장 메모해요? 판장 머리 좋다고 너무 자부하는 것 같은데? 형아 아주 겸손하면서 저 형아가 쭉쭉 올라가고 있어 지금. 응? 또 쭉쭉쭉 올라가고 있어. 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응.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번 쇼 점이야. 이 책이 어때요? 할 때 그 다음에 저 몰라? 왜 그래? 너 팔 다쳤어? 아, 너 왜 그래? 니 점을
울고 있지. 우는 애를 보고 뭐라고 말할 것 같아? 저 뭐야? 왜? 상황이 어떻게 된 거는? 저 뭐야? 씨. 애가 울고 있어. 저 뭐야? 저 뭐라지? 왜 그래? 왜 울어? 저 뭐야? 할 때는 울었는데 어느 상황이 됐냐 이런 거야. 그 내용 좀. 왜 울었는지. 어. 아니 일단 말을 할 때는 상황에 맞춰서 말하는 게 네 정답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아무 내용 없이 니 저 뭐라 말은 다 되죠. 그쵸? 니 저 뭐라 그래서 내가 억지로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외우면 시험장에 들어가면 아무 생각이 안 나. 응? 이거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마찬가지야. 시험장에 막 외워서 공부한 애들하고 이해를 하면서 하는 애들은 시험장에 들어가면 하늘땅 차이야. 이해를 한 것은 시험장에 들어가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 아니면 그냥 외워서 한 거는 그냥 끝나. 어. 그래서 점으라 점이야. 예문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점으라. 예. 왜 점으라 할 때는 왜가 들어간다는 거. 왜 그래? 응? 왜 그래? 이거는 아. 어 어떤가? 그치? 상황이니? 어때요? 어 어때요? 이거요. 어 지금 상해 어땠어요? 북경이 어때요 요즘? 응. 북경 사람들이 다 마트 가요? 뭐 북경 사람이 다 출근해요? 뭐 이런 식으로 점이야. 알겠죠? 예. 네. 책 하나 주면서, 책을 한 권을 주면서, 이 책이 어때요? 책 봤죠? 네. 이 책이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지? 저 몰라? 왜 그래?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 네. 영화를 한편 봤습니다, 같이. 같이 데이트하고 영화 봤어요. 영화 보이고 뭐라고 해? 서로 뭐라.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아, 저 모양이. 네. 그치? 저 모양이지. 저 몰라는 아니지. 아, 영화를 하나 보여주고. 이 저 몰라? 너 왜 그래? 너 불만 있어? 내가 왜 영화 볼 때 너무 뭔가 안 싸서 니 삐졌냐? 뭐 이거야,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이해했어. 자, 이거는 저 몰라 할 때 사실 있잖아. 좀 열받을 때 있을 때도 많아. 왜 그래? 어, 남자, 여자 데이트할 때지. 저 몰라? 내가 밥을 사줬는데 상대방 별로 좋아 안 하는 기색이야. 그리 뭐래? 니 저 뭐라 하지 않지? 니 저 몰라? 너 왜 그래? 왜 기분 나빠? 난 돈 쓰고 밥 사줬는데 너 왜 그래? 이거야. 그때 저 몰라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 뭐라 할 때는 내가 비싼 밥 사줬어. 상대방이 맛있게 먹고 있어. 나도 맛있게 먹었어. 나는 상대방한테 뭘 듣고 싶어? 야, 오늘 밥 잘 먹었다. 이 말 듣고 싶지. 그래서 아, 진행 추도 좀이야. 오늘 어떻게 먹었어? 잘 먹었어? 이럴 때는 좀이야. 얘네? 아, 좀이는 어떻게 누나 또? 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예문이들 그냥 글자대로 외우지 말란 말이야. 상황을 왜 들어준지 알아? 네가 알아서 그거 맞춰야 돼. 이게 공부하는 과정이야. 예. 어, 난 답을 주고 공부하지만 너무 답을 다 주진 않아. 100% 답을. 자, 이 오늘 이걸 해결을 했습니다. 예. 물론 이 해결이 했었던 며칠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끝. 또 왜? 끝. 끝. 자. 우리는 끝함이 끝이 없어. 그죠? 항상 끝이 없어. 또 다시 해야 돼. 반복해야 돼. 자, 어학이라는 것은 늘 반복합니다. 반복하면서 이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단어를 하나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뭘 착각하고 있는가 하면 얘가 어이라는 단어를 가르쳐줬으면 애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 나 이거 외웠어. 안 보고 쓸 수 있어. 어이 하면 나 어이 받아 쓸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어이를 보면 어이라고 읽을 수 있어. 다 배웠다고 생각해. 아니야. 어이라는 걸 배워줘도, 어죠? 이게 언어 환경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배운 그 어휘 양에 따라서 뜻이 더 깊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특히 중국어는 그렇다는 거, 영어하고 다르다는 거 이해하시고. 자, 이걸 정리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회화하면서 기본 회화, 그치? 애초에 작년에 우리 배울 때부터 什么가 참 많이 나왔죠? 什么. 什么 뜻을 알죠? 제일 일단 什么 나오면 물음표가 떠오르죠. 그쵸? 뭐냐? 그쵸? 무엇이냐? 그러면 제일 우리가 배울 때 你叫什么名字? 기억나시죠? 너 이름이 뭐야? 당신 이름이 뭡니까? 叫什么名字? 이럴 때 기억해요? 什么 단어 뒤에 뭐가 나왔어? 이름. 이름 나오게 명사가 나왔다. 명사야. 어, 이름 아니야? 알았어. 이름이죠? 그게 명사잖아? 네. 명사가 나온 거야. 어. 什么名字? 어.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은 무슨 시간이에요? 지금은 무슨 시간이에요?
나는 이런 그렇지. 현재 젊은 시절. 현재 하면 뭐가 들어가야 돼? 지금. 그렇지. 그다음에 무슨 시간입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물어보면 뭘 물어본지 알아? 지금은 무슨 시간이에요? 이 문장을 완벽하게 해주세요. 완벽하게. 현재 젊은 시절이다. 현재 시 什么 시절? 왜 시를 붙이지? 뭐뭐입니까? 사람한테만 붙이는 게 아닌가? 뭐가? 시. 어, 아니야. 这是什么? 이것은 뭐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지. 사람 아닐 수도 있어. 어, 가바지 인형 넣고, 这是什么? 이것이 뭡니까? 아, 그게 사람 아니네요. 이러지 마시고. 这是什么? 이제 시가 들어가죠. 내가 언제 강의할 때, 시가 들어갔을 때 꼭 사람만 쓰라고 한다. 그거 안 돼. 대부분 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문법에. 그러면, 시라면, 现在是什么时间? 그러면, 什么 뒤에가 명사가 들어간다는 거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시요. 어떨 때 붙는 거예요, 그럼? 어? 시요. 그러니까, 들어보라고요. 아. 여기 그냥 답을 안 알려. 여기 수화하고 달라. 여기 1이야, 여기 3이야, 4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음악은. 300. 응? 자, 이걸 다 봤던 내용이지만, 왜 반복하겠어, 선생님이? 그래서, 这是什么? 시간, 뭐, 这是叫什么名字? 什么 뒤에 명사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 그죠? 예. 예를 들면, 这是什么人? 이렇게 말할 때 되잖아. 이것은,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야? 갑자기 우리 사무실에 낯선 사람들 들어왔어. 사장이 딱 들어왔어. 아니, 갑자기 내 사무실에 모르는 사람 들어왔어. 부하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 야, 이 사람 무슨 사람들이야? 뭐 하는 사람들이야? 물어볼 수 있지. 그치? 这是什么人?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도 이렇게 된다는 거야. 문장을, 什么란 단어 주면,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학생들 몫이야. 어? 什么가 들어갔을 때. 그리고 또 什么 들어갔을 때 뭐 있었어요? 너 어떤 일을 하니? 당신은 어떤 일을 합니까? 기억나시죠? 어? 문장 길게, 고대를 완벽하게 해봐. 문장 길게. 당신은 어떤 일을 합니까? 자, 우리 학생들은 전문 공조 즉시 외워야 돼. 니 뭐죠? 어떤 일을 아니야? 니 쪼 전문 공조. 그렇지. 니 쪼 전문 공조. 예. 자, 바로 공부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 표시나 반장 눈이 차려. 어, 반장 날 잘린다 해. 니 쪼 전문 공조. 쪼시가 뭐죠? 쪼가 한자가로 뭐였죠? 이거요? 이거요? 보면 알 것 같은데.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어허. 쪼시 이거요? 아, 네. 알겠어요? 과장 예. 알겠어? 메모 좀 하세요. 예, 你做什么工作?什么对? 이것도 명사야. 예, 什么가 나왔을 때, 어, 저, 什么, 근데 什么가 나오면 물어보는 말이야. 그냥 什么만 하면 된다. 그러지 마시고, 什么 뒤에 명사가 나온다고. 뭐, 你是,这是什么人? 이것은 무슨 사람들이야? 지금은 이거 무슨 시간이야?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做什么,什么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什么工作? 예를 들면, 什么라는 거는 무엇입니까? 什么가 들어갔을 때는 뒤에 물음표가 나온다는 거. 또 한 가지 우리 학생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什么 뒤에 마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什么 뒤에는 마가 없다는 거죠. 마가 안 나, 왜 안 나올 거야? 나오지 말라고 했대요. 나오지 말라고 했대요. 什么 자체가 무엇 하면 이건 뭐예요? 질문, 응은 질문이에요. 네. 응은 질문 대사기 때문에 말을 다 대신해 버렸다는 거야. 자, 이런 경우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국어 할 때, 什么가 들어갔을 때는 꼭 이렇게 질문이라는 말을 상대방한테 힌트를 해주고 싶어요. 这是什么? 이래. 这是什么? 이것은 뭡니까? 하면, 这是什么? 이리지, 这是什么? 이리지 하지 않아. 한국 사람들 왜 그런지 알아? 한국어로 하면 야 이게 뭐야? 지금 말투가 다르지? 이게 뭐야? 아니가 이게 뭐야? 좀 이리잖아?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什么를 자꾸 여기다가 감정을 넣든지 성조를 자꾸 올려줘. 什么 언제죠? 什么 이렇게 올려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什么가 있을 때는 마가 없어요. 마가 없다 해서 의문이라고 자꾸 본인이 그 만들어주지 마. 你叫什么? 뭐 이러지 마. 뭐什么? 이러지 하지 마. 그냥 这是什么? 이것은 뭡니까? 그냥 그 말투 그대로 그냥 하면 돼요. 알겠죠? 마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마가 없는 의문대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어머,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마가 없을 때또 쓰는 거. 多少? 얼마에? 숫자로 말할 때. 또, 얼마에 금액을 말하면 多少钱? 这是多少钱吗? 하지 않아요? 多少가 들어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는 내가 왜 이렇게 정리해 놨는가 하면, 마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그다음에 多少? 그다음에 多大? 기억나세요? 多大? 할때뭘할때 多大? 20년 또 왔다. 몇 그치? 살이냐? 你今年 多大? 응. 你今年 多大? 이것은 우리가 초보 앞에서 배울 때 하던 단어라는 거 기억하시고. 20년 또 왔다가 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你几岁吗? 돼요 안 돼요? 지자가.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미 의문이 포함됐다는 거잖아. 되게 의문이 있었잖아. 어울리는데? 응? 되게 어울리는데? 어울리, 지수이마. 그건 본인이 되게 어울리는 어감이 거야. 좋은데? 중국 사람들은 그거 들으면, 뭐, 니 지수이마? 이러지 알겠어. 않아. 니 지수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어떤 중국 사람들도 말을 틀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습관이야, 그거는. 습관인데, 일반 사람들 대화할 때, 그럼 뭐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지. 알고 다 이해하고 웃고 말지. 그치? 근데 우리는 배우 시작이잖아. 우린 틀리면 안 돼. 그래서 이 지도 역시, 어때? 마가 필요 없다는 거. 이해돼요, 너는? 예.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怎么了? 할 때, 뜻이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더 질문해야 되니까, 거꾸로. 왜 그래요? 왜 그래? 응.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이, 우리 환자들 보고 뭐라 할까? 점무야, 응? 점무야, 점무로 응? 뭐라 말해? 상황에 따라 점무야, 점이야? 또 너는 점무로 점을라 언니들 가까워. 점을라가 더 가까워. 점무형이야, 점무형은 점무형이야, 약을 주고 나서 배가 왜 그래? 아니 만약 그 점무형은 그러면 언제 점무형 많이 쓰는가 하면 의사 선생님 약 처방해 주고 뭐한달 후에나 일주일 후 와서 너, 내가 준 약을 먹으니까 어때요? 상황이 어떤 상황? 뭐 이거 알고 싶으면 물어보게 점양이지. 점을라는 또 그럼 이 점을라? 왜 그래? 그럴 수도 있죠. 이 점을라. 이 점을라 하면 사실 그 말이 뭔가 하면 너왜 그래? 따지는 게 아니고 어디 아프냐? 왜 왔냐? 이거야. 다른데. 점을라. 이 점을라.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준그 문장이 뭐가 있죠? 날 不舒服. 어디 불편하냐? 아. 기억나? 이걸 그대로 외우세요. 예. 날 不舒服. 不舒服라는 건 뭐야? 아픈데. 응? 아픈. 舒服라는 건 편안하다는 거야. 그리고 불편하다는 게 不舒服. 그러면 어디가 불편하세요?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야. 반자! 집중! 응? 자, 날 不舒服.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야. 날 不舒服. 그러면 사실 어디 아파요? 어디 불편하세요? 이거야. 我头疼，응. 그러면 잡아. 我牙头疼，疼。응? 我牙疼。牙疼 이랬어요. 응. 그쵸? 예, 예. 그러면 그거는 머리 아프다는 건데. 그치? 더 우통 머리 아프다. 야 疼 이가 아프다. 그치? 그러면 선생님 만약 어디 아파 왔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해? 어디 아파요?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니날 텅. 어디 아프냐? 아, 그렇게 니 빨리. 날 텅.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 체크할 때 배를 이렇게 누르면서 날 텅. 어디 아프냐? 알려달라고 하잖아. 할수 있지. 실제로 어느 말을 더 많이 하냐, 의사는? 이거 不舒服라는 거야. 텅이라는 것은 실제로 아픈 거 말하는 거야. 사실 우리 병원 갈때꼭 이렇게 막 아파서 갈 때도 있겠지만 아닐 때도 있어. 무슨 말인지 예. 알겠어? 그래서 날 不舒服가 제일 많이 쓰는 거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머리 아픈지 배 아픈지 다리 아픈지 발이 아픈지 모를 때는 너 어디 아파? 니날 텅. 이건 돼. 이해돼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이해 잘안 되는 거 이렇게 오늘 해봅니다. 와, 다 쉬운 거네. 어? 다 쉬운 거예요? 하하하하 또 하지 마시고 다 쉬워. 그러면 낮잠이나 자볼까? 밤이 낮잠 자? 그러면 내가 더 어려운 거좀 해볼까? 그것만 하고 자죠.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막 잘 생각하면 안 돼요. 하지만 붓고란 단어 기억하세요. 하지만 좋았어. 형아 진짜 공부 많이 했다. 너무 쉬운 거야 이제. 반장은 알아요? 반장 앉아. 어? 앉아 제대로. 부고가 뭐예요? 하지만. 맞아요. 하지만의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책에서 나온 것은 지금 부고만 나왔죠. 부고는 좀 약간 부드러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부고,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럴 때만 쓰는 거야. 너 착하고 참 좋지만, 하지만 너 성격이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말할 때. 앞은 좀 이렇게 뭘 깔아놓고 또 뒤에 이렇게 좀, 어때요? 특히 그 회사에서 어떤 사장님들은 부하를 자를 때 어떻게 말해? 참 당신이 말이 일도 잘하고 다 좋은데 말이야 하고 집이 너무 먼 데 있어서 하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핑계 좀 대는 좀 이렇게 이럴 때 부끄러운 말을 쓴다는 거야. 이게 어향이 어때요? 부드러워요. 근데 일반 중국 사람들 옛날에 그런 좀 뭐죠 습관이 있었어요. 선생이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혼낼 때 나 나빠 나 공 못해 뭐 이렇게 절대 말 안 해. 응? 나 참 학교 들찍어 오고 학교 와서 친구들 잘 도와주고 하지만 너 성적이 너무 안 좋아 이렇게 말할 때 부끄러운 단어 많이 써. 뭔가면 하지만 뭐죠 어향이 어때? 많이 부드럽다는 거야. 응? 그럴 때 부끄러운 단어 쓴다는 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 꾸어나 배웠어 안 배웠어? 지나다. 예를 들면 지금 시간. 10시 지났다 하면? 10시 지났다 하면? 10点 꾸어. 그 10点 꾸어. 꾸어 10点 꾸어 10点 꾸어. 그래. 꾸어 10点 하지만 그래. 지금 10点 꾸어. 10点 꾸어. 자, 그래서 꾸어가 지나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고는 여기서는 이 글자 뜻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야. 둘이 합쳐서 하지만 이런 뜻을 완성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특히 중국어 같은 경우는 글자마다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떤 단어에서는 자기 뜻을 나타나지 않아. 엄청 겸손해요 얘가. 여기서는 굉장히 겸손해. 지나갔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뿐자 꼬하면 지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치? 아니야. 여기는 붓고 아마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 알겠어요? 네. 그러면 얘가 왜 자꾸 이렇게 배운 거 잘 정리하는가 하면 못하니까. 못하니까 잘하면 얘가 이렇게 하지 않겠죠? 예. 좋았어. 자, 우리 200마리 하면서 한 거 같지도 않네요. 한 거 같지도 않아요? 반성 많이 해요. 요딸 단어 나왔죠. 기억해요? 네. 기억해요? 그런데 여기 사실 요 이 딸요 이를 생략했어. 이가 들어가야 돼 원래. 생략했어. 거의 다 습관적으로 이가 번거로운 이를 뜯어버. 어디지? 어디지? 뭐. 다 안다면서. 뒷부분에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왔어요. 뭐가 요딸? 정도 나타낸 거 조금이요. 대리 아니라 요 대리 조금이구나. 난 대리 조금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 델. 델? 요 빼고 델만 조금인 줄 알았는데. 원래 이 델이라는 건 점 하나를 말하는 거야. 점이야. 글자 봐. 점 얘기했잖아. 그치? 이 델.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글자마다 자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단어 같이 나왔을 때는 아주 겸손하게 자기 뜻을 숨기고 한단 말이에요. 터무니없는 뜻이에요. 터무니없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조금이라는 게 요기다. 조금은 있다. 뭐가 요다? 왜 조금이란 뜻이야? 왜 예를 들면 바쁘다. 배웠죠? 네. 바쁘다 단어 뭐죠? 망. 테스트 해봐 각자. 망. 망이 형용사입니다. 바쁘다. 네. 자 봐요. 그러면 어디 왔어? 요달망. 자, 나 여기 아직 문장이 안 나오던 거 할 거야. 아직 안 나온 거 할 거야. 그러면 망点. 我今天忙点. 어때? 나 지금 오늘 조금 바빠. 이렇게 이 点을 뜯어가지고
망 요이点 절대 안 해. 앞에서 요이点 망은데, 형용사는. 아프게 왜 이렇게 뜯죠? 아프대. 주사하면 되지, 아프면. 그러면 더 아프게. 근데 요이点 망하면, 망点 이래도 된다는 거야. 망点 너, 니, 아, 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니, 怎么야? 니, 今天怎么, 너 오늘 어때? 하면, 나 오늘 좀 바빴어. 하면, 我今天忙点 해도 我今天有点忙 뜻이 같습니다. 이해돼요? 새로운 응, 새로운 거 이거 몇번 해야 돼요? 반장은 다 기억해요? 어쩌면, 응, 형아보다도 반장 눈으로 보면 다 외워요. 그래서 반장인가 봐. 초능력이야. 초능력이야. 자, 크다, 벼산, 벼산. 따, 벼산. 조금 크다 하면, 오늘 수업이, 따디보다 중요한 수업이야. 따디. 그 다음에, 요点 따, 해도 되잖아. 조금 크다. 형용사니까 요点 따, 조금 크다. 그 다음에, 따点 되죠? 네. 따一点 돼야 안 돼? 되죠? 네. 따一点 따点 하고, 요点 따, 다 돼. 따디에요? 따一点 조금 크다. 따点 같아. 이를 보신다고? 이를 붙여도 돼요. 내가 생략한다 그랬죠. 아, 근데 요는 안 붙여요. 어, 어? 왜 요는 안 붙여요? 따요이디어라는 거. 형용사 두에 있을 때는 요자가 안 붙는다 했잖아. 앞에 있을 때만 다 했잖아. 그러니까 HSK 시험에서도 이런 문법을 자연스럽게 많이 나와. 특히 저 HSK에서. 다음 기회에. 응. 자, 여보. 그래야지 반복해야 돼, 이거. 한 번에 예. 되는 게 아니야. 예. 자, 반장 졸리지 마시고. 게임할 땐 절대 안 졸리대. 수업 끝나면 얘는 또 게임하지. 게임방으로 들어가지 마. 실수로 가요. 게임방으로 공시해버릴 거야. 거기 좀 뭐 바이러스 무슨 균이 있어? 너 저 지금 니는 지금 게임 바이러스야. 게임 바이러스야 지금. 형아가 요즘 게임 많이 하시죠? 안 해요. 왜 서로 게임을 깔아주고 게임을 뭐 어떻게 하대? 모르죠. 예. 저는 게임 깔아준 적 없습니다. 공범이야. 절대 하면 안 돼. 증거가 없습니다. 여기 시실이 다 달아나서 내가. 자봐, 예. 여기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조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드는데 조금 바쁘다 하면 요点 망해도 되고 망이点 망点 뜻은 망이点 망이点 하고 망点 뜻이 같다는 거예요. 사실 이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 다음 크다 하면 요点 따, 따이点 신발 샀어. 신발이 조금 크다. 나 오늘 그 뭐지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신발 살 때 응? 엄마 생각 맞는 거. 엄마는 항상 신발 좀 큰 거 사잖아. 대리는 항상 신발 꽉 끼는 거 사. 그렇게 항상 싸우거든 신발 사러 가면. 그거 맞대. 신발 신대 이봐. 뒤에 손가락 한 개 더 두 개 들어가야 돼. 이제 한 개 들어가야 된대. 뒤가. 깨알 상식. 어? 깨알 상식이야. 그 앞에는 당연히 앞부분 발 꼭 차면 안 된다는 거야. 발 아프죠? 그렇죠. 예. 바로 그 대리는 꼭 발 아프고 산단 말이야. 네, 뭐 취향인데 뭐. 취향이 아니고 그게 나쁜 습관이야, 그거는. 자, 그래서 따이디야. 신발 살 때 신발 신으면 따이디야. 조금 작다 하면 어때? 신발 좀 작아 하면. 작다? 작아서 몇 살 배웠어? 小 안 배웠어? 小 안 배웠어? 그 샤오주 아니에요? 小学生 하면 초등학교. 아, 샤오 배웠어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小学. 아, 작을 수, 샤오. 아, 샤오 배웠지? 네. 어디 배웠어, 샤오가? 그거. 어디 배웠어? 하우 샤오, 하우 샤오. 아직 어리다. 하이 샤오. 그렇지. 어, 공부 진짜 했어. 하이 샤오. 아직 어려서, 不会写字. 예스. 뭐, 니 孙子, 뭐, 손자가 너무 어려서, 손녀가 너무 어려서, 뭐, 그래, 샤오랑. 그러면, 小学는 초등학교예요? 대학교는 大学, 대자등학교야. 중학교는 뭐야? 中学. 자, 이리 오늘 다, 이 단어도 추가로 배운 거잖아. 왜 쉬워? 중학생이잖아. 그리고 중学, 초등학교 이미 지나간 일이야. 유치원생은 뭐라고 해요? 유치원생은 뭐라고 해요? 샤오샤오지? 유치원생 어떻게 해서 좋겠어? 유치원생은 뭐라고 해요? 류쉐. 어? 류쉐. 어? 뭐라고 해요? 류쉐요? 어? 뭐라고?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요. 저 뭐 하이즈가 아이들 그래서 뭐지 유치원이 뭐라 할 것 같아? 이거 유 유는 유치원 유월원 유아원 유자 유유유유 어디다 써야 되나? 자 이건 나중에 써 나중에 써 일단 이거만 먼저 해 지금 小学大学中学만 먼저 해요. 고등학교는
꼬우쉐. 꼬우쉐. 절대 없어요. 까우중. 까우중. 고우중이라고 해. 왜요? 고우중. 몰라. 까우쉐란 말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말 자체가 없어. 이해가 안 가네. 그래 바로 그거야. 이해가 당신들이 이해다 할 때는 그게 없어. 다 뭐 상대방 이해할 때까지 동의. 나중에 그거 안 바뀌나요? 안 바뀌지. 그 누가 여기 있는 한국에 있는 언어는 애가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바꿉시다. 절대 이런 일이 없어요. 자 그거는 이해를 구할 일이 없으니까. 자 헛소리 하지 마시고 이해를 구할 일이 없으니까 어때요? 단어를 외우세요. 예. 이거는 상대방 문화 존중, 존경하는 그런 리스펙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리스펙트. 막 중국 사람 와서 막 아, 한국 사람 왜 이렇게 말해? 고쳐야 돼? 이러면 고쳐요? 안 고치잖아. 마찬가지. 존중이란 뜻이 뭐지? 존중. 존중. 한국어인데. 한국어. 비슷한 거 있어.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사람을 말할 때 사람을 말할 때 런 런이라고 하지. 그러면 양사 양사 아 거를 붙입니다. 응? 이거는 어 좋았어. 양거는 여태껏 우리 회화하면서 양사 뭔지 알아요? 수자. 우리 중학생이 알아 몰라요? 중학교에서 배우죠? 몰라요. 안 배워? 아직 배웠네요. 아직. 자 봐요. 그거라는 것은 한 개 두 개 할 때예요. 예. 한 사람 하면 이거는 그치? 예. 제일 많이 쓰는 게 그거야 중국 사람들이. 그리고 한국말로 하면 한 개 사람 이지 않잖아. 한 사람 아니고 한 개 사람 두 개 사람 이리냐? 그런데 중국어는 이게 흉이 아니야. 중국어는. 예. 이거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웃음이 나와서 공부 못 해. 아니, 한 개 사람, 두 사람, 한 마리, 두 마리, 막 이렇게 해. 무슨 말 알겠어? 최초에 그 관광 가이드가 중국에서는 한국 관광 가이드가 제일 부족할 때였어요. 한 20몇 년 전, 그때. 그런데 그때 그 제가 동료분이 한국어 잘 못할 때. 근데 그분이 가이드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한국인들이 엄청 많이 왔을 때야. 근데 한국 사람들이 웃지도 않고 교수님들이 팀이 와서 그냥 농담한 거지 사실. 차에 이렇게 몇 명이면 타잖아. 20명, 30명 타잖아. 그리고 꼭 어디 뭐 시장 구경하고 무슨 구경하고 늦게온 사람이 있어. 꼭 시장에 가서 막 해바라기 싸먹고 그거 먹고 까먹고 오다가 늦게온 사람도 있어. 그러면 일부러 팀장이 있는 거야. 아 단장님이 있는 거야. 두 마리 탑승 못했어요. 안 와서 뭐 그러면 두 마리. 그게 뭔가 하면 한 명 두 명이잖아. 근데 그거는 한국인끼리 웃으려고 그냥 재밌게 이야기하려고 한 마리 두 마리. 몇 마리예요? 스물 마리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일부러. 잘 돌리잖아 여행 가면 돌리니까. 그런데 이 관광 가야 되는 사람 중국 사람이거든. 근데 가만 보니까 한 명 두 명이라고 안 하네. 자기는 책에서 배울 때는 한 명 두 명 배워서 한국어를. 근데 한 마리 두 마리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딱 보니까 이 사람 같이 그래요 두 마리 아직 안 탔어요 세 마리 안 탔어 이랬어. 근데 같이 그 공부한 사람 그 한국인들은 다 아니가 다 웃고 재밌게 그냥 지냈어. 근데 이분이 다른 더 팀이 와서 가이드 하잖아. 자 오늘은요 우리 차에 모두 서른 마리입니다 하고 한 마리 두 마리 했어.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또 웃으면서 즐겁게 그냥 재밌게 이 외국 사람들 장국어 하니까 더 재밌게 받아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하고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한국말 뭐 하다가 참 뭐 아니 이게 한 명 두 명 할 때는 이게 기억이 잘 이렇게 안 난대 한국말로. 근데 한 마리 두 마리 하니까 기억이 엄청 잘 난다는 거야. 근데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 한 마리 두 마리 막 근데 동물원은 또 구경도 하잖아 이게 관광팀들이. 그럴 때는 또 와서 호랑이 한 명이 있고 더 이렇게 말 이게 헷갈리니까. 그래 내가 여기서 뭘 말하는가 하면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이 중요해. 그래서 니네들도 이게 제일 처음에 양사할 때 근데 남녀만 할 때는 웃겨 보이지. 반대로 마찬가지야. 그냥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가지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한 마리 두 마리 할 때는 중국어는 더우야 머리가 두 자로 써. 소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 더 이즈. 양사가 다 달라. 강아지, 더 즈라고 해. 그래서 이런 양사가 중국어는 한국어보다 사실 어떨 땐 더 어렵단 말이야. 근데 또 반대로
또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중국 그 양사 이해하기 힘들어. 왜 사람을 한 개 두 개라고 하지? 맞습니다. 예. 그러면 박스 뭐지? 야, 박스 두 개 달라. 이 되죠. 예. 또 중국 사람들도 거를 써. 게다가 또 허를 써.